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치에서 섬기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나사로에 대해서 볼 건데 죽었다 살아난 거듭남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거듭남, 변화됨,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토니 캄펄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아마 95세 이상 되시는 노인 50명에게 이 설문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95세 동안 사는 동안에 자기네들의 경험으로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반성하는 삶을 살고 싶다.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삶을 살겠다. 두 번째는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도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날마다 반성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게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날마다 반성한다는 게 뭘까? 일기를 쓰는 걸까? 아니면 뭐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는 걸까? 근본적으로 반성한다는 게 뭘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트릭스에 나오는 모피어스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길을 안다는 것과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잘못된 걸 고쳐서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이 노인들이 말하는 날마다 반성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은 뭔가 뉘우침 정도로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전혀 새로운 길, 예전에 잘못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까?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삶의 질이 달라졌고 영향력도 다르고 의미가 달라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 삶은 그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확연히 구별이 됐습니다. 나사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가 달라졌느냐? 오늘 잔치할 때 나사로의 그 위치를 보시면 2절에 나사로가 어디에 있죠? 잔치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누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만 있는데도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가 9절과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나사로과 달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사로를 이렇게 바꿨을까요? 어떻게 그냥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하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거죠. 철저하게 죄악된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악된 자아가 죽은 사람.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있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무덤 돌문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누이 마르다가 이런 말합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나흘이나 돼서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누이도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미 죽은 자로 규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고 표현할 때 이 나사로에게 희망이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뭐 썩어서 죽어 있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죽은 존재였는데 거기서 살아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출발선이 뭐냐면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에 대한 자각이 어쩌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 그래요. 우리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니까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썩어 있고 냄새가 나느냐,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데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썩어서 냄새가 나는지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냄새가 나는 존재, 완전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그걸 알겠느냐. 그게 우리의 상태인데도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수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나사로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걸로 다 평가가 끝난 상태죠.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상태를 모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 속은 정말 교만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심지어요, 어느 정도까지 부패했냐, 종교적인 열정과 의의마저도 지독하게 세속화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교만함은 물질적인 교만함이나 그 권력의 교만함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잔인하고요, 더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건한 종교의 모양 속에서도 인간은 자기 우상화가, 자기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깊은 종교에 들어가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종교의 본질적인 의미인데 그 종교적인 행위와 예식과 전통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거든요.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게 되거든요. 인간은 그 정도까지 타락한 거예요. 뭐 가인과 아벨 사건만 봐도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은 것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순간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살해할 정도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심각한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없으면 인간이요 망가질 때는 망가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미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기 보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면요, 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어떠한 인간인지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으로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요, 죄가 찾아오는다는 그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초라한 인생으로 얼마나 부끄럽고 벌벌 떨는 인간인지를 폭로시키잖아요.
권세가 있고 재력이 있어서 막강한 것 같고 모든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죄가 반드시 찾아올 날이 있으면 그때는요 세상의 수치를 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다른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권위가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그래도요 죄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찾아와서 폭로시키니까 최선의 방법은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죄가 안 찾아와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최선의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건 뭐냐면은 죄인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가 있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 왜? 죄가 언젠간 찾아와서 통로시켜버리니까. 그런데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여김을 받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촛불 시위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자복하고 버리기를 바라는 거겠죠. 물론 촛불을 든 사람도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 구호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 백성이 함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초가 내리듯이, 천물이 녹아내리듯이 타들어가듯이 자기의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이럴 때 누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이 전체로 교만했고 너무너무나 부정부패였고 너무 탐욕스러웠다고 같이 회개해야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니느웨 성처럼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울면서 나 죄다고, 우리 모두의 죄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이 백성이 겸비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죄는 우리 마음이 자기 우상화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함을 비롯해서 결국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건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걸 자꾸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사로처럼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것이 내 이야기인 것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 두 번째 나사로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 여러분, 신기하게 예수님 아니면 나사로는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어요? 나사로가 뭐를 할 수 있죠? 율법을 행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사로가 명상을 할 수 있어요? 돌을 닦을 수 있어요? 고행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죽어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사로를 사랑하는 누이들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돌로 그냥 막아놓는 것밖에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나사로만 죽을 게 아니라 그 누이들도 지금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사로 자체에게도 없고 인류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님 어떻게 살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놀랍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 시체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요 수족을 동인 채로 이 시신이 썩어서 다 문드러지고 냄새나던 존재가 벌떡벌떡 뛰어나오는 거예요. 강시처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값으로 죽게 돼 있거든요. 죽음은 정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죄값을 치르고 죽은 존재를 살려버리면 그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나사로 한 사람이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 죄가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죄에 대해 책임 안 주고 예수님 말씀해갖고 막 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당당하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거리낌 없이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에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난데없이 예수님이 잔치 중에 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이야기하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아니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고 있고 나사로 장례식은 옛날에 끝냈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생명을 살리신 분이 왜 장례식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게 나사로 놔줘라!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그의 죄값을 치를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테니까 그를 자유케 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은 내가 들어갈게! 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널 위해 고난당할게. 너의 죄를 용서할 거야. 너를 구원하고야 말 거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어.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갖고 향유가 진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살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누구도 자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남 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죄를 안고 태어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동정녀에게 탄생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한 신이고 인간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나사로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이런 표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누가 살리냐고 이걸.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밖에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은혜를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죄는 단번에 영원히 속량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인식 내가 썩어 부패한 인간입니다라고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과거의 지은 죄와 현재 지을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우리를 그 죄악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주님 때문에 살아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죄가 너무 크잖아요. 스데반 같은 성자를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뒀는데 죄 없는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지금 내 생명이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게 뭐예요? 나사로를 사랑하사 나사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이 진리를 잊지 않아야 돼요.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길에서 토론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그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내 이 더러운 피를 깨끗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습니까?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회의 방해하러 왔나 정신 이상한 여자인데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가 아기를 낳아놓고 갓 태어난 아기를 밖에 버려갖고 얼어 죽게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식을 얼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살인사건을 저질러서 그 아버지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살인자예요. 자기도 살인자예요. 또 계속해서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어갖고 죄책감 때문에, 너무 더러운 피가 흐른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나의 피를 좀 깨끗하게 해주고 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은 귀찮게 여기고 회의하는데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근본적인 자기네들의 그 해답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안인데도 거부한 거죠. 그럴 때 한 신사가 일어나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조셉 쿡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표 중에 한 명으로 오신 거죠. 그분이 나를 똑바로 보십시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그 더러운 죄와 또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자기의 죄값을 대신했고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죄를 단번에 씻어줬다는 복음을 듣고 완전하게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때 보게 되죠. 여러분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떤 죄에서요? 몇 가지 죄에서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장사 지낸 바 됨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완전하게, 그것은 나사로가 깨끗하기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남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 대신 죽으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걸 믿는 자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사함 받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이 떠올라서 그 사람 죄까지 용서하면 안 되는데 그 인간은 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그걸 지금 경험한 거예요. 완전하게 죽음의 자리에서 해방돼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였대요.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는데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시 소망을 가지세요. 새 살이 돋고 새로운 능력이 임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왜 잔치가 벌였냐면 나사로 존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나사로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요, 나사로는 죽음을 두 번 경험해야 되잖아. 이때 예수님이 정말 힘들게 아파갖고 고생고생하다 죽었는데 다시 살려놓는 바람에 또 죽을 고비를 또 넘겨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의 고통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게 낫지, 죽었는데 다시 살려놓으면 이거 다음에 또 죽어야 될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냥 그대로 죄 용서해서 영생으로 인도하면 되지 왜 소생시켰냐는 거예요. 왜 다시 삶을 출발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나사로 자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소생해서 살아가는 삶은 그 전에 나사로의 삶과는 완전히 질이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영향력이 달라요. 얼마나 놀랍게 나사로가 변하든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으면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가 보세요. 9절 보시죠.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지금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로 막 몰려오네요. 왜요? 누구 보려고? 예수만 보려고요? 예수님도 보고? 진짜 보고 싶은 건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여러분 나사로가 얼마나 영향력인지 알겠죠?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내가 신천교회 이 대학부에 오게 된 것은 아무개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그 사람 보려고 왔어요. 내가 같이 학교 생활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천사 같죠?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선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거룩할 수 있죠? 거기는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다녀보려고 왔어요. 그렇게 때로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나사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바뀐 거예요. 근본이 바뀌니까요.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10절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과 아주 운명 공동체가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하니. 자, 나사로까지라는 표현은 뭐예요? 원래 누구만 죽이려고 했었어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사로 안에 있고 나사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삶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받는 곳에 나사로가 영광스럽고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곳에 나사로도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곳에 나사로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치할 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상적인 성공을 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공통적인 요소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바로가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예수님의 흔적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할 만큼. 그러니까 예전에 나사로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이 죽었다 살아나기 전에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힘이 있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즐길까? 이런 거였겠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있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요새는 이게 반대가 됐죠. 교인들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더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믿으려다가 포기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다른 나사로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이 시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사로와 같은 정말 영향력 있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구원 받아놓고도.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날 거라 그래요. 왜 그랬냐면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유를 얻게 되고 탈출해 줬더니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 것 마실 물 넉넉치가 않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이잖아요. 물린 사람마다 다시 노뱀을 보면 쳐다보면 그 즉시로 마음을 얻어요. 그 뭐냐면 다시 죄악에 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금세 악취가 납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백합화가 썩어지면 냄새가 잡초 썩은 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맞죠? 백합화 썩은 냄새 맡아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취가 나고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 믿고 그걸 우려먹고 그렇게 끝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헌신과 노력을 기대하고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바닥 가재 요리 좋아하세요? 바닥 가재? 여러분이 먹는 그 바닥 가재 하나가 이제 다 자라기 위해까지 성장기 동안이 5년이나 걸려요. 근데 그 5년 걸리는 동안에 탈피를 25번이나 한대요. 근데 이 탈피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겹고 정말 지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력에 의해서 등껍질이 갈라지고 모로 제껴져가지고 꼼짝을 못한 상태에서 버둥버둥거리면서 속에 있는 속살, 부드러운 살을 가진 그것이 이 굳어지고 오래된 이 등껍질을 갈라진 틈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정말 힘겨운 과정을 바둥바둥 근육을 막 그 힘을 줘가면서 찌그러뜨려 가면서 이게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딱 나오면 그 즉시로 잡혀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껍질이 없으니까, 보호막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무방비 상태의 노출이 한동안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등껍질이 생기면 그때서야 이제 도망가거나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뭐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그것을 5년 동안 25번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 자라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가재를, 바닥가재를 그냥 등껍질도 자라고 속살도 자라고 그냥 쭉 우리 인간처럼 자라면 되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갑자기 여기가 쭉 갈라졌고 속에서 다른 게 나오게, 인간은 안 만져놓고 왜 다른 것은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요. 뇌 고치도 마찬가지로 다 그러잖아요. 나비가 되는 과정이나. 왜 그랬을까요? 끊임없이 자기를 깨뜨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 성장에 대한 열망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닮아가고 다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이 원리가 아니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과거에서 깨지고 다시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소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 혁신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어떤 기업이든 현재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우리도 1년 안에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뭐예요? 혁신을 생각한다 그러죠.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도 혁신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는데 신앙인이요 전통과 자기가 알고 있는 이념과 자기 신앙의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 교리와 그 전통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역사로 움직이시고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부분이에요. 알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요. 내가 변화되고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서 위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 눈 뜰 때마다 혁신을 생각해야죠. 내가 하나님 뭐가 깨어져야 될까요? 그리고 뭐가 새로워져야 될까요? 뭐가 더 발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더 닮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경험할까요? 어떻게 이 시대를 섬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까요? 끊임없는 열망과 갈망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새 것이 그대로 있으면 헌거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계속 새로움이 솟아나죠. 아무리 퍼올려도 계속 솟아나는 샘물처럼. 미국의 시인이자 사파가인 이 갤렛 베기스라는 사람이 이거보다 훨씬 강도 높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4년 동안 당신의 주요한 견해를 버리지 않았거나 새로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혈압을 한번 재보라. 거죽은 멀쩡해도 모두 죽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미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제안하냐고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 경험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둬놔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얼마나 방대하고 위대한 분이고 여러분이 주실 것이 많은 분인데 그냥 그 4년 전의 걸로 딱 갖다 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이 다인 걸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그거는 영이 죽은 거예요. 이미 살아있는 영은 계속 등껍질을 갈라내고 또 자라고 또 성장하는 거죠. 그런 것이 거듭남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기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사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삶이라는 것, 그것은 이 죽음과 새로운 삶, 과거와 현재가 명료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지는 삶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고 희망을 주는 그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삶이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나사로처럼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영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숙여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스스로 의로웠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눈멀었고 헐벗었고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사는지를 몰랐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결심하십시오. 주님 내 존재 자체가 그 누군가에게 주님께로 달려올 수밖에 없는
매력을 발산하게 하시고 주님 내 운명이 주님의 운명과 하나 되게 하시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사렛처럼 기적같이 일어나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이민족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다시 축제가 이민족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납작 엎드리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패역함과 완악함을 다 지워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은혜만을 간구하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